저는 그 인간 지능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요새는 조금 더 그런 모티베이션이 더 생기는 게, 우리가 그런 호기심을 풀 때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사람만큼 공장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세계 최초로 공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구글에서 새로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는 AI 모델이 번역을 사람만큼 잘하는 그런 것도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저의 지적인 호기심도 충족하지만 또 동시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변화도 AI가 같이 이끌고 있는 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하는 예측 연구를 하고,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설명가는 인공지능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시스템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든가, 부동산 값을 안다든가, 아니면은 주식값을 안다든가, 환율이 변하는 걸 안다든가, 이런데 응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스템이고, 최근에 딥러닝 같이 사람의 뇌를 모사한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용량이 많이 커져서 내부에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다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설명가는 인공지능은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고, 언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가 있고, 언제는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불완전할 수 있는지를 좀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이 불완전한 면을 많이 보완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가는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의 핵심적인 부분에는 꼭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시스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만약에 모른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서 처방을 할수 있는가, 아니면은 국방에 적용을 할수 있는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안위가 달려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잘알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가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미션 크리티컬하다고 얘기하는 아주 필수적인 AI 응용에 적용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크게 나눠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입력 중에서 그 결과에 제일 많이 관여를 한 입력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것들,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런 연구들은 또 많은 상용화에 쓸수 있는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설명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그 안에를 이제 돋보기나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아, 이런 결정을 왜 내리게 됐구나, 이런 부분은 불안정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만드는 툴을 개발해서, 이 시스템은 좀더 안전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면서 소만사라는 회사에서 병역특례를 했는데, 이제 네트워크 분석하는 회사였는데, 네트워크 패킷을 보면서 이게 공격하는 패턴인지 아니면은 괜찮은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그럼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로봇이 우리 세상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칠 때 로봇의 뇌를 만드는 그런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AI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AI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게, AI 전문가는 요새는 그냥 좀 피상적으로 말씀드린 수학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데이터도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지능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을 로봇의 머리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똑같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능적으로 행동했을까, 지능이라는 게 뭘까, 지식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다루는 학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능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 중에 하나씩을 내가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수학이나 프로그램이 이런 어려움들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워커홀릭이고요. 그래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이런 건데 저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혼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저는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운이 또 빠지고 그러면 학생들 연구원들한테 또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명가는 인공지능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래도 갖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회에 많은 일반인 혹은 AI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분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재밌는 강연 잘 만들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